졸업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세요, 와세요. 구독자님께서 저희 큐레트브의 집까지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모자이크 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모자이크. 네, 지금 맛있는 밥도 먹고 왔고요. 이제 오토바이의 성지 하리 테라스로 향하려고 합니다. 덕분에 잘 즐기러 갑니다. 네, 목적지는 하리 테라스인데 만약에 저하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헤어지면 하리 테라스 찍고 천천히 가죠 뭐 우리. 오, 덥네요 진짜. 두꺼운 합니다. 오토바이의 성지 하리 테라스를 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한테 인사를 시작하고 컨텐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퀴즈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퀴즈튜브의 채널 구독자, 한국인 구독자 카즈키님과 하리 테라스를 향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즈키님. 네, 오토바이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타이어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와, 멋있어요, 엄청. 되게 우리나라 분, 되게 라이더 분들은 뒷타이어가 좀 이렇게 꽉 찬 되게 거대한 사이즈를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앞장설까요, 그러면? 네. 그럼 카즈키님은 아직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오토바이의 성지 하리테라스에 가보신 적이 없는 거죠? 아, 조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시기산에 오토바이 투어 코스를 한 바퀴 돌고 오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규정속도 다 지켜서 막 50km, 60km 그렇게 달렸는데도 엄청 시원했죠. 바람을 막 즐기기 위해서 과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원하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말았는데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 상황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위험할 것 같다 싶으실 때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이제 화나신 걸로 제가 저도 좀 당황했네. 네, 이런 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차에서 다 쳐다보고 지금 다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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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 신경 쓸 것 같고 실상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잠깐 조용해졌구나 정도. 일본의 과학 오기 브리우스. 총으로 날아가 버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오, 멋진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막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나 좀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좀 일본어를 공부하기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분들께서 역시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 유학이나 이렇게 일본의 취업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 먼저 와서 정착하고 있는 선배잖아요. 저희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살면은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면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드리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것들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좀 주의해야 될 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아유 무슨 뭐 네, 4년 이면은 이제 충분히 저 여기에서 안 좋은 것도 다 겪으시고 이제 딱 좋은 것들도 겪으시면서 적응이 되시고 있는 적응이 다 되신 이제 그런 연차실 텐데 아 근데 진짜 오토바이 멋있네요.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돌고래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 네. 근데 역시 우리 라이더들 입장에서 일본에서 사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역시 오토바이 타기 너무 좋죠? 아, 좋은 것 같아요. 도로도 쾌적하고 고속방지턱도 없고 도로가 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아요? 맞아요. 보수를 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죠? 우리 카즈키님은 고속도로는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오케이. 자, 고속도로 데뷔입니다. 네. 아, 네네. 순간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고속도로는, 자, 이제, 항상 미러를 확인하면서 진입할 때. 네, 천천히 진입하시고. 그러면은, 자, 추월 차선으로 저를 추월해서 제 앞으로 가서 제 앞에서 달려주세요. 나가시고. 오케이. 자, 다시 들어오시고. 오케이. 자, 제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오늘의 자, 인생의 첫 고속도로를 진입한 오토바이 라이더. 되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무난합니다. 아주 좋아요.
잘 됐네. 또 이렇게 첫 고속도로 데뷔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 아주 좋은데요? 아, 여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비 절감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로 오토바이가 통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이렇게 과속해서 막 사고 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고속도로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그 과속의 잔치가 된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그 안면경찰차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그 교통 질서가 많이 좀 확립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만 잘해주고 사람들의 그 준법 의식을 늘려가면은 크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통행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그쵸?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저희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추월차선으로 빨리 가면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출발하면서 했던 이제 주제처럼 역시 일본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 좋은 점,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을 할 수가 있다. 네, 그걸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 참 일본에서는 뭐라고 개인의 뭐 취미라든지 좀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게임이나 피규어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최고의 또 이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센터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아주 각종 오토바이 샵들이 굉장히 많은 또 부품과 이 물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겠네요. 취향 존중의 문화. 아,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이 남들과 좀 똑같지 않으면은 흉을 본다든지 아니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일본은 뭐 워낙에 인구가 많기도 하고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아, 쟤는 저렇구나 그냥 그러고 많은.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정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정이 너무 과하면은 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좀 그렇게 남 눈치 보지 않고 남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네, 그게 좀 어떤 뭐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변태적인 의미 것이라도 뭐 누구도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흔하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시거나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네. 저도 여기서 살면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뭔가 좀 해방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또 지나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좀 한산한 쪽으로 가시죠. 네. 네. 네, 저 차단기가 굉장히 느리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빠른 게 아니고 예. 오, 축하드립니다. 오. 와. 와,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네. 또 아주 좋은 각도로 촬영도 잘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뒤에서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오토바이의 성지 하리테라스로 가는 길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돈을 내고 타는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평균 속도가 막 60km, 80km잖아요. 그렇죠. 네. 어, 잠깐만,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 좀 수상한데요? 그렇죠, 뭔가 예예, 그렇죠, 뭔가 좀 수상하죠. 네, 뒤에 왜냐면 스티커도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바로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준법만 진짜 잘 이 고속도로 제한 속도랑 막 난폭 운전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정말 최고의 환경이네요. 합류 차선이 늘 신경 쓰이죠. 맞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그 오래 타시다가 또 그 좀 휴지기를 가지시신 분들이 다시 타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빨리 붙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그 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카즈키님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더 행복하고 더 쾌적하게 라이딩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아, 최고네요. 네. 오토바이 취미는 오래 즐기지 못하면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아주 가늘게 즐길 수 있도록. 아, 맞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 피가 끓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코너길을 앞에 차가 이렇게 늦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나와봐 하면서 빵 가는 순간 위험도가 한 80% 상승이 된다. 근데 또 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일단 일본에서 오토바이는 다른 뭐 이 재미를 빼놓을 순 없죠. 조금 가다가 자동차, 아 이거 뭐야 자동차 전용도로네, 아 돌아가야지, 야, 이러면은 힘 빠지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과 같은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도록. 네, 이게 자기의 오토바이의 성능을 딱 깨우치게 되는 순간 그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출시된 오토바이들 중에서는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막 달려서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찬반이 많은 게, 네, 위험할 수 있다도 있고, 그리고 야 그렇게 편하게 오토바이 탈 거면은 뭘 오토바이 타냐, 그렇게 이렇게 찬반이 좀 나뉘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또 오랜만에 지금 장거리를 뛰시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5000rpm에서 이제 넘기면 안 되잖아요. 쓰시면 또 좀 쉬었다 갈까요? 근데 거리적으로는요, 이제 한 10분만 가면은 도착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거리가 남았는지 모르면은 이게 더 힘든데, 10분만 더 고생하면 돼요. 정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촬영하다가 운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유튜브가 시작을 한 거니까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거를 이끌어가게 돼야 된다고 막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 저보다 더. 아, 감사합니다. 와. 자, 여러분,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이제 저희가 4km 뒤에 톨게이트를 나가게 될 건데, 지금 제 앞으로 차량이 한 대 끼어들기로 들어와서, 네네, 한 차만 보내고 제가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저 하이에이스가 살짝 좀 이상하네요. 자, 얘가 지금 뭔가, 네, 2km만 더 가면은 출구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카츠키님이 이렇게 또 몸소 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덕분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색다른 이색적인 공간을 보실 수 있으셔서 또 뿌듯합니다. 자, 이제 1km 남았습니다. 아, 또 어떻게 캠핑 가셨다가 저렇게 오토바이로 캠핑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낚시 박스도 이렇게 뒤에다가 다시고 저렇게 유유자적 오토바이를 즐기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손 좀 과속에 집착을 버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오토바이의 성지 하이리테레스에 이제 도착이라 벌써부터 아주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모인다 그러면은 좀 그 뚝섬이라든지, 네, 좀 안 좋은 그 패거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오토바이의 성지라고 불리우냐면, 아 근데 오늘은 좀 오토바이가 적네요. 아 왜냐면 다들 이미 어디 멀리 투어를 가셨겠구나. 그쵸. 한번 좀 여유 있는 데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쪽에다가 될까요? 아 저기 저쪽에 앞쪽에다 될까요? 자, 오토바이의 성지 하리테라스에 오셨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좀 있네요.
잠시만 여기서 안경 좀. 엔진이 안 걸리시나 보네. 그러게, 어, 걸렸나? 2단 놓고, 그쵸? 근데 일행분들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저분을. 아, 네, 일행분이신 것 같은데. 저분이 벌써 유튜브 각을 잡으셨네요.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막 이렇게 붙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일정만 아니면 도와드릴 텐데 다음 일정에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지인분들 유튜브 각 잡으시는 분들 많이. 아 근데 또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네. 요코하마. 그렇죠.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아 맞아, 저도 예전에 도로에서 한번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되게 골치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프 JAF 네, 그게 일본 무슨 그 위기 상황 때 그런 무슨 협회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전화하니까는 진짜 바로 한 30분 있다 와가지고 네, 바로 점프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먼저 그 차도 아닌데 그리고 돈도 안 받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보험료도 1년에 한 1,000엔인가 만원 돈이고.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마음의 안정. 네. 네, 그래서.